우리나라 남북이 이제 분단된 채로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아직도 휴전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 현실 때문에 우리 국가 전체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좀 필요 이상으로 지불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죠. 상상을 초월하는 국방비가 들어가고 미군 주둔 비용도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항상 좌우와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국력과 이런 것들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간의 대결과 갈등 양상이 더 심화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피붙이 혈육이 가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국가적인 낭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유월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한번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유월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의 큰 분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열은 평화로운 통일로 마무리되었고 두 번째 분열은 영구 분단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사울이 죽은 이후입니다. 11지파와 유다지파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 유다지파, 순적으로도 작았고 약할 수 있었던 유다지파의 다윗에 의해서 7년 반 만에 그 분열이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솔로몬의 사후의 이야기인데 10지파와 2지파가 갈라졌는데 이 지혜로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구 분단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다윗이 어떤 자세로 임했기에 민족의 분열기에 통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의 삶의 모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통일을 이루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다윗, 무엇이 그의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요건이 되었는가? 우리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는 때를 기다리는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은 열심을 내어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그가 갑자기 찾아온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지명하여 왕이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그 왕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왕이 되는 것이었고 그것을 이루실 것인데 그 때는 어떻습니까? 그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약속을 받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믿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큰 연단을 받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왕궁에서 10대 후반의 소년으로서 시작했습니다. 왕을 위해서 귀신이 물러가도록 수금을 타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찾아간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전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의 명성과 인기는 그로 하여금 왕의 시기를 받게 해서 얼마 후에 그에게 쫓김당하는 처지로 전락합니다. 광야로 쫓겨가서 12여 년 동안 낭인 행세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용병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숨는 목숨의 위기, 사람들로 인한 시험, 배고픔과 가족 간의 어떤 문제들 다 겪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연단, 그 연단은 30세 때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걸까요? 다윗은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어떤 훈련을 받은 걸까요?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연단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시행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30세의 나이는요, 레위인이 회막에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에요.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 때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되기까지는요, 초야에 묻혀서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연단 받으시면서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기간을 잘 견뎌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쓰시기 전에 먼저 참게 하는 과정, 인내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과 의지로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될 법한 기회는 여러 번 거듭됐던 것 같아요. 더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는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성숙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아마 10대 후반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그 인기가 아마 초창기부터 최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기가 왕보다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인기를, 그 세력을 등에 업으려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왕을 섬겼습니다. 그가 쫓김 당할 때도요, 그를 추종하고 따르던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 휘하에 군대가 있었는데 군대를 다 데리고 나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측근 몇 사람만 함께 했을 뿐입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마다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비주류였습니다. 쫓김 당한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20대 광야와 국경 인근에서 겨우 살아갈 때에 그는 블레셋의 용병 역할을 하면서 외부 세력을 이용해서 정부를 추출한다든가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흔들 기회가 있을 때 절대로 그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가 나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속히 왕궁에 가서 왕권을 뺏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는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참 많이 다릅니다. 내가 지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이다 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준을 어디에 맞춥니까?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그때를 압니다. 언제가 움직일 때인지, 언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인지를 알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은 때를 앞당길 여러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고 쉽게 그 모든 일을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를 뒤쫓던 다윗을 쫓던 사울 왕, 그를 죽일 기회가, 자기 손으로 간단하게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한 번은 그를 추격하다가 다윗 일행이 숨어 들어간 동굴에 이를 보러 들어온 사울, 그를 직접 맞닥뜨렸습니다. 사울은 모르고 다윗만 알고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추적해 들어왔을 때 그의 진영에서 다들 잠들었을 때 다윗이 그 바로 얼굴 앞까지 칼을 들고 들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주위의 부하들은 부추겼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여라, 금방 해결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반응을 보였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잘라서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게 했죠.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를 대신해 싸우신 하나님, 원수를 갚는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면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인지 모릅니다. 사울 한 사람 죽인다고 즉시 왕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상황에도 보면은요,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 실권은 그의 군장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사울의 왕권이 탄탄했고요, 그 자녀들, 그 신하들의 기득권 세력은 점점 커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됩니까?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아니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 전부를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한번 잠깐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북한에 있는 한 사람이 지도자를 죽이게 되면 이 땅에 통일이 오겠습니까? 예전에 김일성만 죽으면 무엇이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들 김정일이 더 강력한 통치를 행했습니다. 그럼 김정일이 죽으면 됩니까? 아니, 지금은 김정은이가 핵을 완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협상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아들과 가족들도 있고 그 주변에 실권자들이 있고 군부 세력이 있고 참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칼과 무력으로 원수 갚는 것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칼로 왕되기는 포기했습니다. 원수 갚을 기회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앞날도 주님의 손안에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 원칙은요 일관성 있게 지켜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북에 있었던 이스보셋과 아브넬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군장 아브넬이 협의하러 옵니다. 통일 이루자고 찾아옵니다. 아, 다윗에게 왔을 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협의를 통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통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을 돌려보내라. 딱 그거 하나만 조건을 삼습니다. 원수 같았던 사울 지방과 화해의 제스처를 보냅니다. 그를 쫓아 핍박하던 아브넬과 군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앞으로도 너를 내가 보장해 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찾아 수색하던 자들을 용서합니다. 다시 군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왕이 잘못한 것이지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던 그 왕의 딸을 다시 한번 나의 아내다 선언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 합니다. 다윗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그런 태도였죠. 다윗이 쫓김당하면서 원수와 같은 처지가 되었을 사람이 참 많았을 겁니다. 쫓김당하면서 원한 맺힌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가 그래도 자기 동족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다 생각하여서 유대 광야에 은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 동족 중에 그가 숨었다고 밀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그가 처음 도망했을 때에 이방인 출신으로 그를 숨겨준 그 제사장 일가를 죽였던 이상한 포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으러 수색해서 다윗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그를 압박했던 수많은 사람들 아마 그도 장군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목숨과 원한을 갚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피의 악순환을 막은 것이죠. 그 행동이 위대한 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주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통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마 그럴 것일 겁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원수가 맞지만 원수를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진짜 원수짓을 했죠. 역사를 보게 되면 공산주의 핍박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먼저 숙척당했고요. 목사는 공산주의자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교회 재산을 압류당했고요. 지금도 북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많은 지도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 반공 교육이었고, 아니 반공을 넘어서 멸공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좀 이상한 풍조가 있어서요. 용공에 친공까지 나오는 이상한 풍조에 있습니다. 물론 이거 보고 나눠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친북, 친남 뭐 이런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수임을 분명히 하고 악한 자임을 분명히 알고 그들을 지금의 살기가 등등하고 원수마귀에서 조정당한 세력임을 분명히 암과 동시에 진짜 반공과 멸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하므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우고 배고프면 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북한 참 현실이 어떻습니까? 참 못 먹고 못 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고립시키고 식량 지원을 끊어서 스스로 자멸하고 굶어 죽고 그냥 손 들고 나오게 하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이 닥칠 때마다 제일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악한 지도층이 아니라 제일 아래에 있는 불쌍한 인민들이에요. 지도층은 어떻게든 먹고 삽니다. 그 아래에 있는 동포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들을 돕고 먹이고 보내는 것은요, 정말로 그런 효과를 통해서 아래 굶는 그 불쌍한 동포들을 먹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넓게 원수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대로 그들을 먹이고 이 핀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라고만 생각하지만요,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탈북민의 호소를 보았는데 그 호소가 참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북한에서는 배고파 못 살겠고, 중국에서는 불안해 못 살겠고, 한국에 오니까 서러워 못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국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을 접습니다. 그들의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을 보면 전체적으로 나그네된 백성이에요. 어디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다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북한을 떠나서 중국을 떠돌아다니며 곳곳마다 굶주려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가질 마음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므로, 갚지 말고 사랑하고 포용하므로 통일을 위한 초석을 놓습니다. 그 원수들을 지금 어디에 정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 된 백성들을 사랑으로 포용하면서 한 백성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로 이런 지혜로운 포용정책이 필요하죠. 우리 개인도 갈라진 원수된 관계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회복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원수 갚기를 포기함으로 서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사랑하고 감싸주고 포용해 준 결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도층의 마음을 얻습니다. 다윗의 태도에 이 북이스라엘의
사울의 추종자였던 그 지도부는 감명을 받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 몇 사람을 손봐야 되겠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원수와 같았던 사울의 딸이, 내 조강지천이가 그를 돌려보내달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해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더 이상 피해 숙청이 없겠구나. 사울의 친척과 인근 사람도 포용하겠구나. 군부 지도자인 아브넬도 내가 너를 중요하게 쓰겠다 이야기할 때, 아, 군인들도 포용하는구나. 이제 아브넬이 앞장서서 통일을 준비합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북의 실권이 그에게 있었어요. 북왕국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를 통일합시다. 다윗이 이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를 대신해서 통일운동을 대신해 줍니다. 자신의 기득권이 좀 손상될 수도 있지만 이 평화로운 통일을 누군가 대신 이루어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북에 있는 지도자들이 남한의 지도자들과 현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들이 북에 있는 리더급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강권적인 통일의 시나리오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전쟁 없는 통일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상층부의 지도자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씩 하나씩 발을 맞춰 나갈 때 하나됨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악한 싸움과 분열의 세력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점점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이전부터 다윗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지만 갈라져 있는 동안에 조금 오해할 일도 있었을 거예요. 7년의 동안에 바울의 다윗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몇 가지 의구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가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블레셋의 용병으로 있으면서 이곳저곳을 침략했다더라, 그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이 의심 푸는데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제 통일이 분위기가 막바지를었을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이 나왔죠. 그 중에서 통일을 위해 서로 오가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피살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일 거야 오해할 만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누군가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범이 유다로 넘어갔어요. 다윗이 지켰을 거야 생각할 만합니다. 무르익었던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가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스보셋을 죽였던 자들을 처형하고 아브넬이 죽음당했을 때에 국민장을 선포하면서 친히 앞에서 울면서 애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오해가 풀리죠. 사무엘하 3장 37절에 보면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짓이 아닌 줄을 아니라.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많은 위기를 뛰어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 없는 통일이 가능했던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고 지도자들을 신뢰 마음에 얻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신뢰까지 받았을 때 진정한 싸움 없는 통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참 이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그는 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가 있었고 또 사울 아래에서 이제 공을 세우고서 인정받을 만했는데 비뚤어진 지도자 사울의 미움받아서 늘 쫓김당했고 수많은 전쟁과 죽을 위기, 아내를 뺏기고 동족의 배신을 당하고 얼마든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비뚤어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손에 잡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산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상처가 승화되어서 민족을 치유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상처가 쓴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승리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을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한 20여 년 전에 사울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라고 했는데 드디어 20년 동안의 연단이 끝난 후에 모든 백성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하면, 다시 한번 전쟁이 없는 화해를 위하면 이런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또 그 지도자를 알아보고 옹립하여 왕으로 세우는 지혜로운 백성도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이 일의 중추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 위에 중보하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통일을 이뤄갈 수 있는 리더십이 그에게서 발휘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잘 보시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뽑는 행위,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 바라볼 때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자세히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기도해왔는데 지금 얼마 후에 있을 북미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도 닥칠 것이고 한번 뒤집힌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일들이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일로 이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주 앞에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통일을 이루는 또한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